2019년 핫 피플들의 머스트 해볼 때. 친구들이 연락이 와. 친구 없. 너 이제부터 내 친구 아니라고. 친구 없으시네.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예, 저희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죠. 아임삭 업그레이드란 이런 것이다. 그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제 협찬도 받고 아임삭한테 예? 해머드릴은 지원 안 해주셨어요. 해머드릴은 없습니다. 짜잔. 꿈이 현실이 됩니다. 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BL14T503 모델입니다. 전에 모델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건 BL14T50 적혀 있는데 브러시리스 14V T 모드가 달린 5시리즈입니다. 기계에는 이게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3.0A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다. 예. 해머 드릴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사실 구독자분들한테 신제품으로서도 보여드리고 나눔 이벤트도 진행을 하려고 본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사에 흔쾌히 그냥 오늘 보내면 되죠. 딱 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임삭으로 삼행시 한번 갑시다. 아임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임삭 사야 됩니다. 아임삭 사자! 임마! 살게! 오늘 이 신제품으로 나온 아임삭 해머 드릴 드라이버 보여드리고 성능도 한번 가볍게 한번 보죠. 네,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박스를 보시면 전에 제품들처럼 이렇게 이제 사진이 외부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안 꺼내도 이제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참 이런 게 좋죠. 그리고 작업 성능이 60% 업입니다. 네. 그리고 작업 효율이 30% 업. 성능이 60%면 효율도 60%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업 효율이 30% 업이 됐답니다. 네. 이제 새 제품들의 특징이죠. 이렇게 택이 딱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발려져 있는데 QC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딱 마크가 돼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일단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배터리 하나. 본체하고 배터리 하나가 또 있습니다. 충전기. 토션 비트. 토션 비트가 두 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제 14.4V 탄창형은 이런 벨트거리가 없었어요. 자, 이 5시리즈로 나오면서 이렇게 벨트거리를 달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달아보니까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잡을 때 느낌 너무 안 좋아요. 같이 잡을 때. 저는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사다리를 많이 타시거나 높은 데 올라가시는 분들은 필수죠. 기존에 나왔던 4시리즈의 해머드릴이 AH414T 모델을 보면은 토크가 35Nm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45Nm가 나옵니다. 45Nm하고 35Nm 뭐 10밖에 차이 안 나네 이래 보실 수 있는데 18V가 거의 45Nm가 나옵니다. 18V가 일반적으로 14.4V는 30Nm에서 35Nm로 나와요. 14.4V인데 18V 힘을 낸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즘 나오는 최신형 18V는 또 50Nm, 뭐 55Nm가 있지만 제일 많이 뿌려져 있는 스펙은 45Nm입니다. 근데 힘은 비슷한데 무게는 절반밖에 안 합니다. 자, 배터리를 포함해서 1.08입니다. 5시리즈가 18V를 겨냥하는 절반밖에 안 되는 무게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DIY 하시는 분들이 좋긴 좋은데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전기 하시거나 뭐 인테리어 하시거나 목수 분들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벼워서 손목에 부담도 적고 14.4V 썼다가 18V 썼다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장점하고 같은 부분이고요. 아이리스 그립도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리스 그립이라고 해서 아이가 임팩트, 이제 임팩트리스, 충격이 없다, 충격을 줄여준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잡히면 이렇게 들리는 건 모르겠어요. 쫀쫀한 소리가 쫀쫀해. 자,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전에 4시리즈는 LED가 트리거를 잡으면 켜지고 놓으면 바로 꺼집니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5시리즈는
잡고 10초 동안 이게 안 꺼져요. 필요에 따라서는 램프, 진짜 초소형 램프처럼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 이제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속도 조절이 됩니다. 속도 조절. 1단의 무브와 회전수가 400rpm, 2단의 무브와 회전수가 1600rpm이랍니다. 1단하고 차이가 시각상으로도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감도가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있어요. 20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예민하게 감도가 되는지 저번에 이제 드릴 모드로 한번 했다가 이제 요걸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먹을 요게 2분의 1 정도로 먹고. 근데 이 특징이 이게 10mm 척이 달려 있어요. 18V는 이제 13mm 척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뚫는 작업을 할 때 한 10mm 정도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8V도 사실 13mm 많이 안 써요. 근데 홀쏘 작업할 때 이럴 때는 약간 이제 척이 부담을 받겠죠. LED 이런 거 박을 때 요새는 벽에 홀쏘 6인치 7인치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딱 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약간 맞지 않을 수 있겠다 싶어도 조그마한 LED 같은 거 벽에 박아 넣을 때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좋다. 가볍고 그때는 오히려 18V 2kg짜리 막 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일전에 말씀드린 장점하고 너무나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감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피스 모드로 놓고 한번 감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2단으로 해서 미리 좀 다 박아 놓고 20단계를 이제 토크를 조절해 가면서 박아 볼게요. 제가 꽂을 데가 없기 때문에 3단부터 해서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해서 20까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저번에 할 때 이제 딸락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박기 시작하는 건데 왜 그때 빼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락 거리면은 이 토크가 올라가는 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좀 안 돼요. 열납니다. 기계에서도. 자, 한번 쪼아볼게요. 자, 3단입니다. 3단. 그 다음에 4단. 말로 할까요, 그냥? 5단. 3, 4, 5단. 갑자기 6단. 7단. 8단. 와. 9단. 10단. 11단. 야, 감도 어떻게 좋네, 이거. 12단. 아이고. 13단. 14단. 15단. 16단. 어, 15단에서 16단이죠. 많이 들어가네. 17단. 아, 나머지 또 따라야겠다. 18단. 아, 나 해버렸어. 19단. 20단. 박아보니까 감도가 빼뚤빼뚤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감도의 강약은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그 개중에는 되게 이제 미미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떤 기계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드릴 모드로 해서 끝까지 한번 박아볼게요. 드릴 모드는 토크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를 한 개 더 댔어요. 왜냐면 이게 뚫리더라고요, 이거. 자. 와, 진짜 힘 좋습니다. 진짜 힘 좋아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인데. 끝내줍니다, 이거는. 해머 모드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소리, 그리고 이제 뒤에서 치는 힘, 이런 거 한번 보죠. 이 원래 양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제가 요 나무가 돌아갈까봐 여기를 잡고 있는데 하여튼 해머 모드도 뭐 괜찮네요. 오늘 저희가 여기 해머 드릴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뛰어나게 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런 제품을 리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만한 좀 가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두 가지가 끝이에요 사실상. 요새는 이제 성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할 수 있어도 14V짜리가 18V 힘을 낸다. 힘 좋다. 가볍다. 끝입니다. 솔직히. 이게 끝이지만 공구는 그게 사실 80%가 그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의 특징인 나눔 이벤트도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구매 좌표 그리고 이벤트 신청 좌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항상 남겨 놓으니까 영상 보시고 이제 하단에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